시절이다. 체험 배움 현장. 매주 수요일 배움의 일자리다 시간입니다. 앞서 대한민국 입시의 문제점,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인터뷰 자세하게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치열하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현실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하고 도전과 기술의 배움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잡은 두 분을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가 여성 창업자 두 분을 모셨거든요. 제가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차다고 했는데 오늘은 무슨 기운이 가득 찰까요? 군대 기운? 젊음의 기운. 네, 씩씩한 젊음의 기운이라고 하죠. 가득 찹니다. 폴리테크 대학 원주 캠퍼스 의료공학과 출신 두 분을 모셨어요. 우리 김영균 씨는 작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시험에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민태키 씨는 최근에 기계가공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김영균 씨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백 기계공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민태키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민태키이고요. 네. 지금 기능장을 취득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셨어요.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요. 우리 민태키 예, 씨는 33. 예. 그리고 우리 김영균 선생님은? 저는 40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은 폴리텍 대학 원주 캠퍼스 의료공학과 두 분 다 졸업생이신 거죠? 졸업하신 거죠? 아, 저는 올해 졸업합니다. 올해 졸업하시는 예. 거고 졸업이자. 작년에 했어요. 네, 졸업자신 네. 거고요. 학생이셨어요. 두 분께 들을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먼저 태백 기계공고 선생님이신 우리 김용균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위로 군을 전역하셨어요? 네, 14년 9개월간 군 복무하고, 네. 14년 9개월? 네. 아이고, 남들은 2년 하는 것도 힘든데. 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금방 가요? 하긴 저도 방청생 시작한 지 그 정도 됐으니까 금방 가기는 네.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군에 있다가 전역하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해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때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밤늦게까지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어요. 아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잠 못 들다가 아이들이랑 애엄마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가장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네. 사실 요즘 군에서 뭐 제대 군인들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적성에 맞는 직업도 찾을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그런 제도들은 활용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활용을 하죠. 어쩌면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는 관련된 직종을 추천해주는 게 없었고요. 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뭐 꿈 생각할 때는 기준이 나지만 이제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면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떤 모습이 네. 더 좋을까가 직업을 고르는 그런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폴리텍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연을 가장한 운명. 기회. 기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우연치 않게 네. 부대 행군을 하는데, 폴리텍 대학의 현수막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두드렸죠. 교학처에 가서 네. 상담을 드렸더니, 의료기기과가 맞는 것 같다. 의료기기과? 네. 거기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원주가 의료산업단지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찌됐든 교수님께서 취업은 시켜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추천받게 됐고 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아, 고민 없이 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까지 되셨어요. 네. 그 하이라이트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네. 자, 우리 민태기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33이라고 했는데 기계 가공 기능장이에요. 네. 제가 자세히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기능장, 장인? 이러면 뭐 백발인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먼저 기계 가공 기능장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기계 가공 기능장은 현장 실습, 현장 경험, 현장 네. 경험을 바탕으로 9년 이상 근무를 하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산업기사나 기능장을 따, 기사, 기능사 같은 자격을 따게 되면 네. 근무, 그러니까 취득 과정이 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는 5년, 그리고 이제 기능사는 7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력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33이라 하셨죠? 네. 아, 근데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32입니다. 아, 32이요? 네. 어머, 한 살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그렇게 늘리셨어요? 네. 네, 32이신데. 네. 아까 7년, 9년의 현장 경험이 있으셔야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아, 네. 저는 24살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리고 현장 그 기술직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마땅히 들어갈 곳이 제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 폴리텍에 저도 입학하게 돼서 거기서 네. 이제 오축 가공 기술이라는 분야를 알게 돼서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4년제 일반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예. 근데 중퇴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좀 만류들도 많이 하고 예.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중퇴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 비전은 기술력을 키워서 네. 앞으로 승부 봐야겠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학점으로 뭐 승부 보거나 하는 것보다 제가 자신 있는 게 기술력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것 중에 찾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년제 대학을 다니시다가 중퇴하고 이제 8년 전에 원주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기능사 자격증은 취득하시고 기능사랑 산업기사를 같이 네.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우측 가공 기술 쪽으로 취업을 네. 자격증 취득 덕분에 어떻게 쉽게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안정적인 직장에 그렇게 이른 나이에 들어가서 요즘 사실 32이면 지금도 취업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굳이 또 무슨 장인까지 되시겠다고 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모든 네. 사람들이 많이 만류를 했었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아내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예, 근데 제가 그 기술을 하다 보니까 네. 절삭가공 기술 영역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업체나 네. 다른 업체들 다니면서 기술 쪽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가르쳐주고 공정을 개선하는 일이라든지 공장이 최대한 빨리 돌게끔 네.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 제가 관심이 많게 돼서 그쪽으로 지원하려면 경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경력으로는 또 차별화 전략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네.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계 가공 기능장이라는 걸 취득하면 저한테 적어도 기회라는 게 주어지겠다라는 와. 생각에 또 한 번 폴리텍을 가게 됐죠. 아, 다시 재입학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 다시 재입학하셨을 땐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네, 또. 저 같은 교수님 지도하에 장호승 교수님이라고. 우와, 8년 전에 예, 들어갔었던 예, 데를 예, 다시. 네, 저희 교수님도 반대하셨었습니다, 처음에. 아, 그래요? 네. 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네. 근데 어떻게 설득시키셨어요? 아, 제가 그 가공 기술 쪽에 네. 그 부서의 일을 정말 진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한 1년간 고민을 했죠. 그리고 기능장 과정 사실 시험을 봤었습니다. 회사를 네. 다니면서. 네. 근데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입학하게 됐죠. 와, 그래서 이제 기능장을 따셨어요. 예. 자, 이제 꽃을 피우셨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영균 선생님께 사실 임용고시가요. 제 주변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임용고시를 보실 생각을 하셨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과에서 네. 교수님께서 이제 심층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또 경력을 보시더니 네. 임용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갖고 있는 자격증이 워드 프로세서, 태권도 2단, 뭐 한 뭐 이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나이 40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한번 봐라, 임용고사를. 네,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일과 시간에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고요. 또 일과 후에는 제가 필요한 임용고시 시험 공부를 해나갔죠. 와. 네. 누가 도움을 제일 많이 줬어요? 폴리텍대학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아이 엄마? 가장이니까. 네. 가장이 빨리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저는 그 아내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군요.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십몇 년간 있으시면서 우리가 소위 머리가 굳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울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네. 그때마다 교수님들한테 좀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군요. 네. 저희가 일부에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요즘 사교육 시장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7181님은 드라마 보면서 사교육에 대한 불쾌함도 들지만 내 자녀에게 저렇게 교육시키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는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근데 오늘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길을 본인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고 가정도 있는데 이게 김영균 선생님과 민택기 씨 이야기 들으면서 스카이캐슬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그렇지, 분도 계신다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아세요? 아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제가 취업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네. 오셨어요. 아. 그 담당의 홍보로 차로 해서 이제 한번 우리 작년에 입사주 중에 제일 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네. 계기로 한번 오셨죠. 멘토 멘티 이런 맞아요. 교육과정으로. 아니 왜냐하면 정말 일반 대학에서도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쉬운 네, 게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합격한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멘토처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네. 기술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됐다는 게 되게 조금 그렇게 드문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었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알게 되셨군요. 오늘 배움이 일자리다. 성공 취업 스토리. 우리 김영균 선생님 또 민택희 씨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다 공통점이 원주 폴리텍 대학인데 원주 캠퍼스가 특히 의료공학 과정이 잘 돼 있나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의료 도시여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분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과정들이 조금 다양해요. 아무래도 두 분이 또 홍보대사로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기기 설계 직종이 전문기술 과정에서 하이테크 과정으로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민택기 씨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 원래는 네. 일반인들도 그 전문기술 과정 학력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네. 2018년도부터는 미래성장동력학과로 인정을 받아서 교육 장비들이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대 졸업 이상의 대학 그러니까 대졸 미취업한 분들의 입학할 수 있는 하이테크과로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이 더 넓어졌네요. 네. 근데 미래성장동력학과 뭐 하이테크과 전 좀 어려운데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폴리텍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학과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의료공학과가 헬스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미래성장동력학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성장동력학과 정말 말 그대로 네.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시대의 미래를 성장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로 선정된 거군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력 그러니까 뭐 전문대 이상 졸업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아주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교육 과정이 바로 하이테크과인 거고요. 점점 폴리텍 대학의 과정들이 다양해져서 또 공부하러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 조금 했습니다. 공부 그만하세요. 이제 가르치셔야죠. 그런데 네. 두 분 중에 우리 김영균 선생님 와이프분도 이 학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본인이 원했어요?
저랑 같이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기였어요? 아, 그래요? 뭐, 네. 뭐 원했어요? 가보라고 권장하셨어요? 아, 이제 아이 엄마가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네. 도시락도 싸고 오고 또 내조를 정말 네네 열심히 네. 해줬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가 어떤 건지 이 기계는 뭔지 이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아. 조금씩 관심을 갖길래 네. 나 한번 다녀볼래? 했더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럴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원서를 쓰게 됐죠. 어 그러면 네. 그 사모님도 경단녀였던 거죠? 네, 그렇죠. 원래는 네네. 그런데 다시 지금 공부를 하게 된 거네요. 네네. 잘 하시던가요? 아, 몇 번 울렸어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네. 이 선행학습 좀 시킨다고 좀 했는데 네 스카이캐슬이 여기 있었군요. 네. 네. 몇 번 울려가지고 안 되겠다. 교수님한테 배워라. 아, 네. 배우더라고요. 근데 아 부부끼리는 운전도 가르치는 게 아닌데 기술을 가르치셨어요. 큰일 날려고 그러셨구나. 네, 위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잘 다녀와주고 지금은 취업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태키 씨는 뭐 보낼 부인은 아직 없으시고. 아 네. 뭐, 저는 네. 제가 하기 바빠가지고 네, 그냥 저를 기다려주는 와이프한테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후배들 중에 우리가 지금 스카이캐슬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6970님이 대학까지 안 와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사실 저희 생생경제에서 매주 폴리텍 대학과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대학 교육이 아니어도 예. 먹고 살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태키 씨는 이러한 맥락에서 누구한테 폴리텍 대학을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네. 오게 된 계기는 나만의 기술력이 지금의 앞으로는 성장 동력이다. 그러니까 아. 제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원천이다. 힘의 원천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이 나중에는 경력으로도 그 학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시도가 좀 느려지지만 기능장을 따고 나서의 이 과정이 저는 남들보다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네. 정말 자기가 무언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해서 밑바닥부터 천천히 해서 나중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균 선생님은요. 네. 어떻게 보면 가정도 있고 막막해진 현실 속에서 선택한 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 가진 게 없어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이 지금 굉장한 열매로 거두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막막해하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막막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명언입니다. 오늘 네. 명언 제조기 막 나오고 있어요. 막막함, 절실함이 네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공부를 네. 해 나가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이런 대학을 네. 찾아가거나 과정들을 네. 찾으면 막막함과 절실함이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는 네. 멋집니다. 근데 지금 태백 기술 고등학교, 태백 기계공업 고등학교, 기계공업 고등학교. 네. 그 학생들도 이제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생에 대한 편견 우리가 생생경제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굉장히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데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이제 교사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의 안타까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안타까움보다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학생들을 바라보거든요. 어떤 기대감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누군가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얘들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면 새로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니까 아이들도 변화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잘 따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무 보람이 되더라고요. 어느 때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올해 초에 제가 자격증 과목을 하나 맡아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총 52명이 시험을 응시했는데 그 52명이 다 합격해버렸어요. 어머,
스카이캐스 네. 입시 코디네이터 상관없는 쪽집게 강사가 네. 여기 있었어요. 네. 네. 교장 선생님도 너무 놀래시고 주변 선생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네. 한 명 한 명 관심 갖고 지도해 주고 또 믿고 따라오게끔 해 주니까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우리 태키 씨는 기능장 이제 이거를 꿈꾸고 경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 저도